보도록 할게요. 보기차식이라고 그랬죠? 보기차식. 짝수로 된 거. X제곱으로 치환해 보는 거. 그지?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해 보는 거. 자, 그거, 50쪽이었죠? 8b 4승까지 했었죠. 그러면 x의 4승은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 이걸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대문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로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안 돼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얘가 지금 얘를 x라고 보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1이다. 그럼 얘 인수분해 되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되잖아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되잖아. 맞아? 맞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이거를 더 해주면 되지. 얘를 치환해 줄게요. 일단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로 치환을 했어. 치환을 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꼴로 바꾼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로 하면 참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x만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6x잖아요. 그럼 얘가 뭘로 돼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맞아요? 마이너스 4x 꼴이 돼요. 자, x가 뭐라고? 이거죠? 맞아요? 이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꿔졌죠? 합차 공식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을 더하고 뺄 거예요. 뭐를? 2x를 더하고 2x를 뺄 거예요. 그죠? 끝났죠. 저게 답이죠. 뭐 내림차순으로 해주려면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쁘게 처리가 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제곱, 그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꾸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적당하게 어떻게 해줬어? 이렇게 되게끔 얘를 분리해줬죠? 얘를 이렇게 쪼개졌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응? 하나 더 보자.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16의 y의 4승 우리 이제 뭐 얘를 굳이 대문자 X랑 Y로 바꿔? 바꿀 필요 있나? 바꾸자. 얘 X의 제곱이 되겠지? 얘는 XY가 되겠지? 맞아? 더하기 16의 y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죠? x제곱을 대문자 x, y제곱을 그걸로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 4y 해가지고 x, x에서 x-4y의 제곱으로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두개 더한 게 마이너스 8xy가 돼야 되잖아, 얘가. 맞아요? 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8xy 더하기 16의 y 제곱 되면 참 좋겠는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7xy가 없죠? 이것까지 계산, 아니, 플러스 7xy를 해주면 이게 되잖아요. 맞아요? 나 뭐를 잘못한 거니? 틀렸는데? 뭐에서 틀렸지?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보자. 얘를 이걸로 바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9 되면 되나? 응? 7로 하면 이게 제곱이 안 되잖아요. 9로 하면 어떻게 돼? 제곱이 되니까 9가 더 좋겠지, 그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7은 어렵고요. 이 제곱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9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면 9가 더 좋죠. 아까처럼 하면은 7은 제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4y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의 한줄더 쓰고 하자. x 대신 x제곱, 대문자 y 대신 저거 넣고 하자. 알았죠? 자, 그러면 얘가 x제곱이라면서 얘는 y의 제곱이라면서, 그죠? 마이너스 3의 xy의 제곱. 9, x제곱, y제곱. 이건 소문자. 그죠? 맞아요? 됐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됐죠? 이제 뭐 합차니까 끝났네. x제곱 더하기 4y제곱, x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3xy. 됐죠? 이게 좋네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치환을 해준 다음에, 그지? 치환을 해준 다음에, 아까 얘를 마이너스 xy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 안 되고, 얘가 제곱으로 이렇게 되게끔 이 계수가, 그지? 그걸 보니까 얘를 플러스로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바꿨다. 그지? 그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 다음이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면 공통 인수를 찾거나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 쉬워요. 뭐 내림차 순으로 한 문자에 대해서, 그죠? 차수가 다른 경우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괜히 높은 문자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고 낮은 걸로 하면 좋죠. 여러 개 문자가 차수가 같으면 x제곱이랑 y제곱이 있으면 뭐로 할 거야? x로 할 거야.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죠? 얘를 인수분해 해버려요. x의 3승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얘는 X는 지금 3승이잖아요. X는 그지? A를 갖다가 A를 보면 A는 제곱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바꿀 거야. 응? A에선 제일 높은 게 뭐야?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도 순서를 바꿀 거야. 2X, 얘 순서만 바꿀 거야. 얘랑 얘랑. 그지? 똑같은 거야. 얘도 뭐야? 마이너스 2x에 a로 바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는 상수 처리되는 거야, 얘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숫자랑 마찬가지야. 알았죠? 얘는 더하기 x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동유항이니까 a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마이너스까지 있어. 우리 마이너스는 웬만하면 묶어주잖아요. 헷갈리니까. 그지? 마이너스 A를 뽑아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긴 뭐가 되겠어? X제곱만 남겠지. 그지? 여기도 더하기가 되고, 얘는 2X가 되겠죠?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X3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자, 이 인수분해를 하려고 보면 얘는 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고, 그지? 무언가를 곱해서 이두 개를 곱해서 얘가 되는 거고, 이두 개를, 그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곱할 거 아니야.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x의 3승 마이너스 1의 3승이랑 마찬가지죠. 맞아? A, 이거 우리 본적 있잖아요. A3승 마이너스 B의 3승 이런 거잖아요. 1은 3승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또 우리 5였어. 여기 8번. 인수분해 공식 8번.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는 다 플러스고. 그치? 마이너스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니까. 이게 둘다 마이너스여야 돼? 그래서 저게 나온 거야? 그지? 하나는 여기 갖다 주면 되지.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x 마이너스 1. 맞아? 얘는 뭐가 되겠어? x제곱 ab니까 a가 x고 b가 1이잖아요. 그죠? x가 되겠죠? 맞아요? 얘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죠? 맞아? 맞니? 이두 개를 곱하면 제가 되죠? 마이너스는 없어지니까.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지?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더하면. 재볼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지? 이 전개해주면. 그지?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그지? 마이너스 x제곱, 그지? 마이너스 2x. 똑같네. 묶어준 거 아니야, 그지? 얘구나.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중괄호를 쳐줄게.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지? 이렇게. 이 그대로 써주는 거 아니야, 그지? 곱하기 a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지? 이거 정리만, 이거 가로만 뺏겨주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우리 a를 갖다가 먼저 써줘야 되지, 여기서는. 그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a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끝이에요. 그지? 이것만 바뀌어준 거야. 응? 얘를 인수분해하라 그랬어. 이 우리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여러 개의 문자가 있을 때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으로 정리하면 편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x보다는 a가 편할 거 아니냐, 그지? 3승보단 제곱이 편할 것 같잖냐. 그래서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써줬어. 얘 인수분해, 그지? 얘를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는 걸 봤어, 그지?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줬어. 졸려? 지금 문자가 ABC가 다 있지. 여기서 B제곱 나오고, 여기 C제곱 나오고, 여기 C제곱, A제곱. A제곱, B제곱, 뭐 이런 게 나와. 그죠? 응? 차수가 다 같아. 최고 차항이 다 2차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차수가 같으면 어떻게? 아무거나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내림 차순으로 할 거야. 하나를 찍을 거야. 알았죠? 일단 얘를 전개해 볼까요? 뭐요? b제곱 c가 되겠죠?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bc제곱이 되죠? 맞아요? 얘 전개하면 c제곱 a가 되겠죠? 그죠?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ca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 하면 a제곱 b가 되겠죠?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최고차항이 b제곱도 있고 c제곱도 있고 a제곱도 있어요. 복잡하죠? 이럴 때는 뭐를 해? 아무거나 어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돼 있으니까 abc가 있으면 우리 뭐로 하는 게 정상이야? a로 갈 거예요. a로 갈 거예요.
자, A제곱이 제일 높은 게 되는 거야, 갑자기. A제곱이 어디 있어? 여기랑 여기 두개 있어, 그지? 여기선 B만 남지, 여기선 C가 남아, 그지? 마이너스 C가 남아요. 그럼 B-C로 갈까? B-C에다가 A의 제곱하면 되죠? 두 개를 했어. 그 다음에 A가 있는 애가 얘 하나. 얘 하나. 맞아요? 그러면 얘 C제곱, A를 뺀게 C제곱이고, 여기서는 A를 뺀게 B제곱이니까, 어떻게 해?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 하면 되나? 얘랑 얘. 맞아? 그 다음에 남는 건 얘랑 얘만 남나요? 그죠? 그대로 써주죠. 맞아? 근데 얘는 BC가 다 들어가 있어. BC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BC로 한번 묶어줘 볼까? 그러면 여기선 B만 남지, 그지? 여기선 C, 마이너스 C만 남지, 그지? 여기도 B-C, 여기도 B-C가 있고, 얘가 B-C가 없겠어? 합차인데? 합차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 걔를? 얘는 어떻게 돼? C 더하기 B,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B, C-C-B가 되지, 그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거는 마이너스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얘를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라서 얘가 되겠지. 얘를 해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니까 똑같아지네, 얘랑. 맞아요? 맞아? 모르면 모른다라고 그래. B-C를 뽑아내려고 얘를 개조를 한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로 주고, 얘 B+C로 하자. 상관없죠?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마이너스 C 플러스 B로 하면 똑같죠? 똑같죠? 그죠? 맞아요? 얘 B-C인 거 알죠? 다시 안 써도 되죠? 그죠? 헷갈릴까 봐. B-C잖아요. 그럼 B-C로 묶을 거야. 그럼 여기 A제곱만 남죠. 여기에서는 얘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에다가 A만 남죠. 그죠? 얘가 빠져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BC만 나와요. 그쵸. 얘는 이 안에 있는 거 인수하면 분해하면 B하고 C를 곱하면 BC가 되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줘도 이게 나오지, 그지? 곱하면 이거 더하면 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지. 더하면 얘 A랑 그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가 되죠.
그렇죠. 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지. B-C에다가 이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요거 보고 하는 거지. A-B, A-C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근데 해답집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주로 이거 A-C 안 하고 C를 먼저 쓰지, 그지? 해답집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이너스를 뽑아냈어.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이거 위치가 바뀌지? C-A 해도 되죠? 마이너스를 하면 마이너스 C 되잖아, 그지? 마이너스를 하면 플러스 A 되잖아, 그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알았지?